안녕하십니까, 원희입니다. 예, 오늘은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곡 전주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가을 우체국 앞에서 딱 지금 시기에 맞는 노래 같아요. G코드고요. G코드 온 것도 아마 G코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전주만 배워볼게요. 자, 등장할 코드 먼저 G코드를 이 D코드부터 한번 시작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D코드죠? D코드 D 자, E F G 이 폼 D코드 폼에서 7 플러스 잡으면 D코드네요. G코드 저번 제가 그 G코드 어떤 노래죠? 비와 당신인가? 비와 당신도 G코드 이렇게 잡았죠? 이렇게 쳤, 전주 이렇게 쳤죠? 자, 이것도 G코드, G코드니까 이렇게 잡고 이 검지를 세워서 발으로 3개 1, 2, 3번 줄을 잡고 그 다음에 중지로 8플랫, 이번 주 8플랫 잡고 이게 G코드인데 예, 새끼손가락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5번 줄 소리죠? 소리 한번 쉬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도죠? 도 레 미 파 솔 소리야 솔. 자, G코드가 소리죠? 솔 G가 그림이 솔이니까 D코드 폼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솔을 잡으시고 자, 5 3, 2, 1 이게 이렇게 치면 돼요. 자, 드르륵 한번 치고 그 다음에 3, 2, 1 그 다음에 이걸 풀어서 이번에는 새끼손가락으로 라죠? 아, 레, 레 레하고 이것은 세안을 그대로 칠버렸다 그대로 딱 두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,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1, 2번 줄을 동시에 새끼손가락으로 1, 2번 줄을 동시에 잡네요. 10번하고 10플랫 1번, 2번 줄 그 다음에 1, 2, 3, 3개 동시에 그대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D코드입니다. D코드니까 레 그럼 사겠죠? 따다따 따다따 이렇게 그 다음에 E마이너를 잡고 E마이너를 하이코드 E마이너 하이코드 E마이너 이번에 한번 쉬어보겠습니다. 원래 이게 E마이너죠? E마이너 이렇게 잡으면 B마이너 C B마이너 B, C, D, E, E마이너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. E마이너 자,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2번 줄하고 6번 줄하고 같이 5번 줄하고 6번 줄하고 2번 줄하고 5번 줄 같이 치고 그 다음에 4, 3 그 다음에 해머링 치고 그 다음에 B마이너로 바꿔줍니다. 2번 줄하고
6번 줄로 치고 그 다음에 5, 5, 4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게요. 시크브 한번 치고 미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파샵에서 솔로 GMB 코드죠. 그 다음에 레하고 C 그 다음에 A마이너 도까지 그 다음에 D 코드 땅그 다음에 이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D코드 폼으로 7 플러스 1이 G코드가 된다겠죠? 자, 새끼손가락으로 솔, 10플랫, 자, 그 다음에 1, 2번 줄 동시에 잡고, 4번 줄하고 2번 줄이 같이죠? 따다 그 다음에 3번 줄, 그 다음에 1번 줄 레음이죠? 이 음지 풀지 말고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한대로 세게. 그 다음에 E마이너 잡고 2번 줄하고 5번 줄하고 그 다음에 해머링으로 그다음에 B 마이너 그다음에 C 코드 그다음에 A 마이너 그다음에 D죠. 다음 노래 들어가면 되겠죠? 가을 우체국 앞에서 멋지게 연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전주를 멋지게 연주하면 기타 엄청 잘친것 같거든요. 실제로 전주를 잘 쳐야지만이 기타 실력이 많이 늡니다. 모든 알짜배기 전주에 7, 80%가 숨어 있거든요. 이렇게 연주하셔가지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 전주 멋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원이었습니다.